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6월 29일 아, 금요일이고요. 이제 아, 한 달도 마무리돼 가고요. 그리고 어느덧 벌써 아, 1년의 절반도 지나갔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연초에 세우셨던 아, 계획들 잘 아, 수행해 나가고 잘 되고 계신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아,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아, 오늘은 또 마음 편하게 아,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자, 저는 또 닥터 K는 가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노래 한 곡 선사해드리고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김범수 씨의 슬픔 활용법 먼저 들려드리고, 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수고하신 구독자를 위한 라이브 쇼였습니다. 닥터K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말 시간에 들어오셔서 아우, 눈물이 나요, 자꾸. 방송사고 아닙니다. 우는 건 방송사고 맞네. 잠시만요. 10초만 좀 여유를 주세요. 죄송합니다. 야, 채팅 좀 남겨주셨네. 한번 잠깐 보죠.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이름을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붉은 개미님, 제가 더 이상 주말 힘들게 안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밑에다가 댓글 달아놓으십시오. 그 메일 있죠? 메일 달아놓으십시오. 그 대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별거 없어요. 너무 간절해 보이니까 제가 주말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약 올리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뜻은 아닌데 아시겠죠? 메일 남겨놓으십시오. 동준님 반갑습니다. 우리 좀 인연이 있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피터송님도 반갑고요. 최승동님도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우, 애인 안 만나러 갔냐? 잘리는 거 아니야, 애인한테? 아유, 참, 대단하다, 너도. 야. 한동님도 반갑습니다. 야, 많이 들어와 주셨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자, 닥터K가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운영 방침을 어느 정도 좀 세웠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 하니까 원래는 해외 선물 크루드오일로만 모의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이나 실전도 좋지만 조금 더 탄탄하게 기초 다지고 싶어 하실 분도 계시다 싶어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닥터K 채널인데요.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여기에 보시면 쭉 있는데 주식 기초강이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 닥터K가 이야기하는 거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근차근 영상을 올린 사람의 이야기 들으면 또 더 이해하기 좋겠다 싶어서 1회부터 쭉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닥터K가 순서도 생각 많이 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캔들 첫 번째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의 세 가지 요소로 생각될 만한 게 저는 캔들 거래량 이평선이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럼 지금은 굳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종목 하나를 크게 놓고 설명해 보죠.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행제 관심 많으시니까 지금 진짜로 대본 하나 준비 안 한 거거든요. 셀트리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왜그세 가지가 중요하냐? 자, 오늘은 캔들에 대해서만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간단하게는 안 되지. 이게 중요한 시간이니까. 오늘 캔들 정도 하고 방송 마칠까 하는데요. 자, 캔들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더 압축하면 두 가지입니다. 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남겨보십시오. 자, 닥터K는 일방적인 그러니까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주고받으면서 합니다. 크게는 뭐가 있을까요? 채팅 딜레이가 있으니까 제가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곧 본다고 지우. 아, 알겠어. 빨리 끝내야 되겠네. 아,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아, 채팅 딜레이가 상당히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진행하죠. 그래, 양봉, 음봉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양봉, 완전 초보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한번더 되새기시고요. 이렇게 양봉이라면 시초가가 저가이고, 그 다음에 종가가 고가로 끝난 것이 양봉입니다. 뭐라고요? 양봉은 처음에 시작할 때 가격이 저가고, 끝나는 거, 일단 꼴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끝날 때 가격이 시초가보다 더 높게 끝난 게 양봉입니다. 보이시죠? 그럼 반대로, 자, 음봉은 시초가가 고가고 저가가 종가로 끝난 게 음봉입니다. 뭐라고요? 처음에 시작한 가격이 고가고 쭉 빠져가지고 끝날 때까지 못 들어올린 게 음봉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르게 표현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양봉은 빨간 거, 음봉은 파란 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그리고 또 아래 윗골이란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자, 여기서 시작했다가 밑으로 빠졌는데 들어올렸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이뭐선 그냥 짝대기 꺼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것이 아래 꼬리, 여기 보이는 게윗 꼬리. 뭐라고요? 이렇게 시작했다가 빠져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끌어당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래 꼬리. 자, 이건 뭘까요? 그러면 이만큼 올라갔다가 빠졌다는 거예요, 윗 꼬리. 그러면 아래 꼬리는 비교적 좋은 현상이고, 윗골이는 좋겠습니까? 쭉 가려면 이렇게 쭉 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안 좋다, 일단은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자, 팽이 모양처럼 생긴 덫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고점 갔다가 또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게 덫지형. 자, 그리고, 자, 비교적 지금 당장 눈에 잘안 보이는데, 이거 들어가고, 자, 이런 거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래 꼬리 윗 꼬리만 다는 거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크게 의미 없어요, 색깔은. 이렇게 시작해서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당겨온 이런 아래 꼬리만 단 것도 있고요. 또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대밀려 버리는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아래 윗 꼬리 모양. 자, 그럼 정리해 보죠. 자, 이렇게 도치 모양이 있다 그랬고요. 도치부터 하면 안 되겠다. 일단 이렇게 시초가부터, 자, 이 시가 시작해서 종가 이렇게 봤을 때, 자, 처음 시작한 가격보다 높게 끝난 게 양봉, 그리고 음봉은 처음 시작한 게 이랬는데 여기가 시가였는데, 자, 밑으로 빠져서 끝났어요. 이게 종가. 그러면 음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이 한 가지만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양봉인데 위로 올라갔다 대밀리는 윗골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다 다시 올라온 아랫골이 있고, 자, 음봉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음봉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다 다시 밀린 거 있고, 빠졌었는데 다시 땡기는 게 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 분들 1번 눌러보십시오. 아, 성도님이 도니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이해되신다 했고요. 티처 규야, 이해된다 하셨고요. 은혜님도 이해되신다 하셨습니다. 자, 성현이도 이해된다 했고. 그래서 그러면, 자, 이것이 단순하게 빨간 건 양봉, 파란 게 음봉이 아니라고 방송에도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선들이, 여기까지만 기준을 하자면 여기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지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래 꼬리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캔들을 하나를 볼 때 하나만 봐도 되지만 그 이전 상황과 닥터 K가 방송 때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이거 하나만 보시지 마시라. 앞전에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 주식의 인생을 한번 쳐다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비네이션이라는데 일단 기본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으니까 자 일단은 익혀놓으십시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익혀놓으시고 자 일단 갑니다. 그래서 닥터케이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양봉은 매수세가 강한 거다 아니면 매도세가 강한 거다. 매수세가 강하다 싶으면 7번 매도세가 강하다. 그러니까 올리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살려는 사람이 많았다면 7번 아니다, 팔려는 사람이 많았다 8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7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려면 잃으려고 하는 겁니까? 잃는다는 건 주식이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양봉은 살려는 사람이 많아서 처음에는 여기 시작했는데 아 나도 살래 해서 위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음봉은 살라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아 빠지네 나도 팔래 해가지고 빠지려는 그러니까 팔려는 세력이 강했습니까? 팔려는 세력이 강했다 8번 파니까 자 아니다 살려는 사람이 강했다 9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채팅 딜레이 있으니까 진행합니다. 그래서 8년 세력이 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식을 살 때는 파란 데서 사야 되겠습니까? 빨간 데서 사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빨간 데서 사야 돼. 빨간 데 보이시죠? 닥터 K가 늘 이야기하는데 자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모든 이평선 밀집된 상태에서 돌려내고 그 다음에 이평선 20일 인근에서 양봉 쓰면 좋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음봉선은 좋다고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어떤 분들은 물론 자기 기준이겠지만 음봉에서 사라 뭐 이런 방송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저는 좀 동의를 못하겠어요. 일단 왜냐하면 그냥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음봉이란 것은 빠지는 세력이 많아서 팔려는 세력이 많아서 빠졌는데 당연한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려는 사람이 많아서 양봉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내려갈 확률이 높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자 볼까요? 자 이거 지우고 양봉 나왔을 때와 음봉 나왔을 때 한번 보십시다. 양봉 나오면 올라가려는 게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올라갔죠? 수도 뱉죠? 도치처럼 도치는 방향 전환도 되고 잠깐 쉬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올랐죠? 이제는 좀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 음봉 하나 없이 양봉 또 세우네? 쭉쭉쭉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목표치 산정에 의해서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봐도 대충 보이시죠? 따라 안 합니다. 목표치만큼 오고 나니까 이제 흔들린다는 거죠. 이것이 닥터K가 주식 생초보 탈출 팁4 여러분들 방송 마치고 안 보신 분 계시면 보십시오. 120m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적용하는 거 이것만 먼저 조금 팁 얻으면서 하고 싶으면 그거 먼저 보십시오. 그러면 이만큼 밀릴 때까지 안 기다리고 여기서 선제적으로 청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봉이죠. 음봉은 팔려는 세력이 강했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밀리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데 조금 받쳐주네. 아 받쳐주면 좋죠. 일단 세게 치고 가면 좋아요. 그러나 또 힘없이 밀려버려요. 그래서 음봉에서 사면 안 된다. 기억 꼭 해놓으십시오. 오늘 딴 거 하나도 기억 안 해야 돼요. 오늘 닥터K 노래 부른 거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눈물 흘린 거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냥 양봉 무조건 양봉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세부적인 테크닉은 방송 나중에 쭉쭉쭉쭉쭉 보시다 보면 우리 수학은 뭡니까? 정석 그리고 뭐 영어는 성문 뭐 영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기본서 떼고 뭐 토플 공부하고 아니면 더 뭐 미분 적분 해야지 인수분해도 못하면서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기본은 양봉 가다가 음봉 나오면 아 조심 수익 나고 있으면 적당히 챙겨 딱 이것만 딱 아시면 오늘 끝나는 겁니다. 사실 뭐라고요? 양봉에서 사 적어도 양봉에 팔 때는 잘 가고 있는데 음봉이 크게 떨어지네 어 조심
딱 이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강의 끝입니다. 그것만 해도.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기본은 그렇다 말이죠. 자, 그리고 도치라는 것은 추세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뭐라고요? 도치란 것은 추세 전환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비교적 도치라고 보기에는 아래 윗꼬리가 좀 크긴 하나, 시초가와 종가가 거의 붙었고, 아래 윗꼬리 다른 걸 도치라 그러거든요. 자,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요. 자, 여기서 사서 닥터K가 이야기하듯이 양봉 나올 때, 아, 샀어요. 이게 이제 양봉 나왔으니까 비교적 좀 고점이긴 하나, 강한 거예요. 자, 강하면 더 좋아요. 갭으로 떴어요. 이게 갭이랍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갭, 실질적으로는 눈으로 볼때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있다가 여기서 붕 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냥 표시를 하자면, 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장대 양봉 갭 상승하면 더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뜨면, 그런데 너무 높은 데서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자, 이제 음봉으로 쳐집니다. 여기까지 봐야 돼. 여기까지. 자, 음봉으로 쳐졌어요. 이렇게 쭉쭉쭉. 그러나 이평선의 지지, 나중에 이평선 설명하겠습니다만 오늘 말고요. 오늘은 캔들에 무조건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치가 나오게 되면 방향 전환을 고려해 볼수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여기서 멈춰 섰어요. 아래 윗꼬리, 세력이 아주 힘이 팽팽하다는 거예요. 다시 밀릴 수도 있고요. 다시 방향을, 조정을 끝내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도치가 나오면, 비교적 하락폭 큰 종목에서 이런 도치 나오면 반등점 나오는 경우 제법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하락하는 추세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일단, 아, 바닥 좀 칠리는가 보다, 이 정도의 생각하셔야지. 그래서 이렇게 도치를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을 이렇게 하락 조정의 폭을 이제 멈추고, 조정을 멈추고 이제 반등 시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이렇게 반등 나오죠. 이렇게 양봉 놓은 게 좋죠.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 앞에 거다 이거 하나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엘리어트 파동에, 이 닥터케이가 정말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자, 1, 1, 2, 3, 4, 5 이런 식으로, 엘리어트 파동이 끝난 상황에서는 이런데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세부 내용이니까 배제합니다, 일단. 그래서 양봉이 선언 이렇게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도치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십시오. 아, 자, 그리고 이제 아래 윗꼬리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자, 이게 아래 윗꼬리를 달한 건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면 그냥 강하게 양봉으로 끝나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밀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여기 가면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던 지지 저항이라는 겁니다. 아래 꼬리, 윗꼬리 같은 게, 여러분들 그냥 뭐 쪼피단 거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정확하게 그냥 스쳐 지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윗꼬리 달고 밀렸고, 윗꼬리 달고 밀린 그런 부위에서, 자, 이게 돌파해버리면 이건 또 지지저항 나오는 건데, 이렇게 밀리더라도 다시 당길 수 있는 지지저항 역할을 하는, 자, 저항의 역할을 한 부분이 돌파되니 이렇게 지지된다. 아래 윗꼬리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잘 많이 안 알려줍니다, 딴 데서. 그래서 뭐라고요? 아래 윗꼬리는 지지저항 역할을 하는 거다. 왜? 올라가다 밀린 자리고 내려가다 다시 끌어당긴 자리니까, 아, 여기 가면 누군가 땡기고 싶네, 안 죽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여기 가면 누가 밀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좁비단 거 올려놓으셨네. 자, 집중하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컨비네이션입니다. 자, 하나만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닥터K가 시장 상황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가면 딱 이해가 잘 되거든요. 자, 무슨 말씀이냐? 한 개만 가지고 말고 두 개, 세개 가지고도 앞전 상황과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적당히 여기만 보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갭 상승했어요. 여기 실질적으로 어떤 모양인가 하면 그게 없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갭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사실은 어떤 모양인가 하면 이렇게 올라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밀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갭의 의미. 이렇게 시작해가 이렇게 쭉 밀려서 그렇지 사실은 이런 모양으로 시작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상승했는데 이렇게 밀리면 안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은봉이 밀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내려가는 거 당연하다 그랬어요. 내려가는 거 당연히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도 또 내려가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수도했습니다. 양봉로 오니까 안 당연해요. 그러면 내려가는 게 당연한데 안 당연한,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반등 시도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 상황만 딱 보고 봤을 때 양봉이면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까? 내려가는 게 당연합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1번. 아니다.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 2번.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못 올라갔어요. 자, 내려가는 걸로 바뀌었는데 원래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이평선 깨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자, 내려가는 거 충분히 가능, 이렇게 내려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면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버텼다 칩시다.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절 내지는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셀트리온 지금 티처 규의 셀트리온 제대로 못 팔았다 그랬죠. 제가 기억하는데. 자, 다 놓치면 안 돼요. 지우는 내가 한번 봐준다. 아유, 참. 이런 인근에서 사서 이런 거 놓쳤잖아요. 이렇게 다 놓치고 지금도 들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매도 시그널 뭐라고요? 올라간 게 당연했는데 안 당연한 걸로 버럭게 떨어지면 팔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올라가는 게 당연한 양봉을 푹푹푹 치고 가다가 갑자기 고점 부위에서 푹푹 빠지네, 팔아야 된다고요. 여기 갭이 있지만 사실은 어떤 모양이라고요? 사실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그럼 좋습니까? 안 좋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음봉 나오면 팔아야 됩니다. 자, 분봉 매매를 잘 모르시고, 자, 스윙 트레이딩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아유 더 갈 수도 있지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더 갈 수도 있지라고 버틸 수 있는 구간은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좁혀나니까 그런데 이런 구간에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음봉이긴 한데 여기 큰 양봉보다 그냥 적당하잖아요. 그러면 버틸 수 있는데 이런 거는 팔아야 돼요. 이런 거 큰 음봉 떨어지는 거 여기만 봐도 큰 음봉 떨어지는 그 다음 쭉 밀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팔아먹고 이렇게 다시 20일 올라타는데 사면 된다고요. 쭉쭉쭉 가면 내 거 아니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인근에 자 양봉 나는 거 보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런 양봉이 나오면 다시 매수하면 된다. 여기서 끊고 다시 매수하면 기회를 꼭 안 줄 것 같아요. 와, 내가 팔았는데 붕붕붕 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빨리빨리 끊어내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닥터K방의 대표 선수 지우가 끊고 사고 한 거 보셨죠? 여기 계신 분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기회 준다. 분명히 줍니다.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게 훨씬 낫다. 다만 그런 기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 오늘 아셨으니까 적어도 위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여러분들 토해내지 마세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난 거 토해내는 게 심리적으로 더블입니다. 더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손실 보는 거 100만원 손실 보는 것보다 수익 50만원 손해보는 게 훨씬 심리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인정되십니까? 제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심리가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잖아요. 더 멘붕입니다. 더 멘붕. 진짜입니다. 자기가 50만원 잃은 것보다, 그러니까 수익 100만원 벌다가 30만원까지는 70만원 벌고 있잖아요. 더 멘붕이라니까요. 제 예를 들자면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1억으로
한 달에 3억 벌었거든요. 4억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본전이 2억이었어요. 2억. 그러면 4억이면 2억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억이 까졌어. 저는 옵션을 했기 때문에 막 날라댄 게 수익률도. 그래서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니라 버는 거 막 토해낸 것도 순식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무슨 생각 듭니까? 1억 벌었잖아요, 사실.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억이 본전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생각 드는 줄 알아요? 제 1억 꼬른 걸로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 1억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버는 거 절대 토해내지 마라. 토해내면 심리적으로 엄청 타격이 입습니다. 더더군다나 플러스가 마이너스 돌아서죠. 더 멘붕 온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팔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가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당히 또 기다리면 기회는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푸른 거 떨어지면 뭐라고요? 푸른 거 떨어지거나 이렇게 윗골이 막 닳으면 뭐라고요? 매도입니다. 매도. 다시 한번 오늘 상기하십시오. 자, 이렇게 양봉일 때 양봉은 그럼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크면 좋다 1번, 작은 게 좋다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양봉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자, 작으면 별로 안 좋아요, 일단. 그리고 음봉은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자, 음봉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상승 위에 횡보할 때 이렇게 이렇게 상승 이후에 이렇게 행보할 때는 비교적 이렇게 큰 폭으로 여기처럼 여기만 딱 비교해도 이렇게 큰 폭으로 팍 밀리는 것보다 적당하니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닥터케이가 늘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적당하니 뭐 밀려야 된다. 20일 안 깨고 적당하니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 것은 크게 확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적당한 게. 이해 되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음봉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그리고 횡보할 때는 적당하니 큰 폭으로 이렇게 푹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푹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보다 비교적 적당하니 빠지는 게 좋다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적당히 빠졌습니까? 아니죠. 푹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매도인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절대 접근 금지입니다. 단기간은. 그리고 음봉에는 더더욱 아닙니다. 음봉에는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여기서 사가욕 한다고요. 여기서 방송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사가욕 한다니까요. 진짜로 안 돼요. 안 돼. 진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갔습니까? 이거 음봉이니까 밀리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까? 밀리는 게 당연하댔어요. 이거 개발악이에요. 양봉으로 보여서 그렇지 밀렸다가 땡긴 거예요. 그나마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 당연한 겁니다.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한번 살짝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죽는데 이래가지고 안심시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애들 아직 안 죽어 괜찮아 해놓고 팍 죽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도치 놓으면 뭐라고요? 방향전환 생각해 볼 수 있겠네 하면서 20일에 지지도 받네. 이평선 가지고 접목을 하자면. 그래서 여기 정도는 그냥 여기 앞에 없다 치면 너무 안 세게 밀렸다 치면 세게 밀린 거 말고요 적당히 밀렸다 치면 이런 데서는 반등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반등도 나왔죠. 그러다 확 밀리긴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여기가 딱 포인트입니다. 자, 닥터케이가 분명히 25만원 오면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다음 시간에 할 그러니까 캔들 거래량 이평선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팁만 드리자면, 자, 물론 아시겠지만, 이렇게 양봉이 설 때, 그리고 이평선을 이렇게 지지할 때 양봉이 서면 매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목표치도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완성됐다고 했어요. 지금 계신 분들은 앞전 방송 계속 듣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닥터케이가 이런 예 드려드린 거, 이해 충분히 됩니다. 되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렇게 빠진 폭만큼, 여기서 다시 빠지는 폭이 이 정도 목표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 황석 주식 살 때 어떤 봉에서 사라고요? 은봉에서 사라 했습니까? 푸른 거 아닙니다. 붉은 겁니다. 붉은 거. 빨간 불 올리네. 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평선도 지지받았네. 그리고 양봉이면서 거래량은 큰 게 좋아요. 큰 게.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할 거 이야기하자면. 이해되시죠? 양봉은 크면 클수록 좋다 했는데 이런 데보다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이평선 지지도 받고 있네. 그리고 양봉, 아, 거래량도 크게 서네. 자,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 다음에 조금 밀렸다가 다시 좀,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어도 여기 이평선까지. 자, 이런 모양 나오면, 이제 던지는 겁니다. 이런 모양 나오면. 이해되시죠?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아직 팔만한 자리 아니었어요. 자, 이 정도 나오면 이제 파는 겁니다. 끼어 맞추기가 아닙니다. 다시 올라갔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타도 되긴 돼요. 근데 너무 고점이라서 저는 이런 거 추천 안 합니다. 그러나 아주 단타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깨면 딱 던진 다음 가고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39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대충 목표치 나오잖아요. 그죠? 딱 봐도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얼마입니까? 24만원, 25만원 잡고요. 25만원에서 32만 6천원이면 7만원 아닙니까? 7만원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여기 7만원 다음에 37만원. 37만원 위로 올라가면 뭐라고요? 슈팅 나오고 엄봉 떨어지면 뭐라고요? 사야 됩니까? 팔아야 돼요. 이거 매도 시그널 나왔어요. 여러분들 17만원, 18만원 잡으신 분들 여기서 매도 시그널 나왔어요. 이제 안 그렇게 하시겠지. 지우도 안 그럴 거고 닥터 규우도 안 그러실 거고, 아 닥터가 아니지 티처 규우도 안 그러실 거고요. 그죠? 앞으로 안 그러실 거죠. 목표치인 것만큼 어느 정도 왔어? 목표치보다 더 갔어? 거기다 다른 은봉이야? 일단 매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절반 정도 매도. 그 다음에 TV3라 했습니다. 3는 은봉 탁 크게 떨어지면 또 던져야 된다 했습니다. 볼까요? 야, 바로 던져야 돼. 시초가에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먹은 거 적당히 더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 잠깐 할 거 접목하자면, 자, 오늘은 캔들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주말인데 데이트도 하러 가야 되고 또 가족들도 좀 시간 보내고 약속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음봉일 때 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어요. 크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서면 좋을까요? 작게 서면 좋을까요? 떨어질 때는. 자, 크게 서면 좋다. 자, 7번. 그 다음에 거래량 떨어질 땐 그래도 작은 게 좋다. 8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떨어질 때 이런 음봉에는 거래량 크게 서면 안 좋아요. 거래량 크게 서면 안 돼. 이런 거 진짜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제가 간단하게 캔들 거래량 이평선 3개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우상향인 것만 해라.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일단은 처음엔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초반에 이런 데서 살라고 하지 말고요. 이게 뭐 은봉 이렇게 떨어지는데 살라고 하지 말고 언제? 이평선 이렇게 딱 붙은 이런 시점이나 아니면 여기서 뭐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확신이 없다 싶으면 이렇게 조금 눌려주다가 다시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서 사시라니까요. 자, 그것도 못 봤다. 그럼 이렇게 목표치 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눌리고 다시 양봉 가죠. 이런 데서 사란 말이죠. 자꾸 이런 데서 사지 마죠. 이거는 패스를 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1, 2, 3, 4, 5 가고 난 다음에 A, B, C로 빠지는 파동이니까 이런 거 패스. 아, 다음에 이거를 팁5로 해야 되겠다. 진짜로. 원래는 볼린저 밴드 삐져놓은 거 이거 5로 하려 했는데 아, 이걸 5 해야 되겠다. 이건 좀 더 어려우니까. 그죠? 이렇게 삐져놓으면 자, T4와 T5가 같이 겹치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으니까. 자, 지우, 너가 저번에 이야기한 거 볼린저 밴드 타고 가면 빠져놓으면 상승한다는데요? 그 말은 이 말이긴 한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팍 삐져놓으면 안으로 들어가는 게 90%라는 거지. 이렇게 쭉쭉쭉 치고 가는 거는 예외예요. 예외 10%. 삐져놓으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많다. 난 좀 챙겨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쭉쭉쭉쭉쭉 치고 가는데 음봉 떨어지고 이게 삐져나와 있잖아. 내가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 무슨 매매로? 분봉 매매로. 분봉 매매로 하면 이렇게 목표치 어느 정도 딱 차면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고 갈 때 상승 맞아. 강한 상승이야.
아직까지 별로 팔 만한 시그널 없잖아. 근데 엉덩이 이렇게 딱 떨어지기 시작하지. 딱 긴장하는 거야. 안으로 딱 밀릴 수 있다. 그러면 일단 딱 안으로 밀리는 것 같으면 적당히 끊어내. 왜냐하면 여기 보면 목표치보다 슈팅이잖아. 딱 봐도. 그지? 여기서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이만큼. 요 정도 가는 게 맞는데 이만큼 더 올라갔다고. 그러면 여기서 딱 긴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엉봉 딱 떨어지면 적당히 비중 축소한다 이제 딱 생각하는 거야. 이해될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거. 팁5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아, 캔들이 단순하게 아, 올랐네, 내렸네 정도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앞전 상황도 잘 판단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자,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강의 종료할 텐데요. 자, 두세 개 접목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여기만 딱 볼게요. 여기 딱 얘가 바로 딱 있네. 자, 엉봉으로 떨어지면 안 좋다 그랬어요. 내려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일단 개 바닥으로 시작했어요. 요거 이만큼 개 바닥했습니다. 밑에 시작해가 빠지다가 다시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특히 이 봉에, 장대 봉에 절반 정도 이상을 항상 마지노선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무슨 말인가 하면, 절반을 뚫고 올라가든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절반을 깨고 내려오면 안 좋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라고요? 이렇게 음봉이 있는데 절반 이상 정도 치고 올라가면 좋다고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절반 이상의 폭으로 푹 깨고 내려오면 안 좋다는 겁니다. 그 말을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조정을 받을 때는 적당히 조정받는 게 좋은데 조정폭이 50% 이상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게또 피보나치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자, 적당하니 그 봉의 절반 선을 자, 올라갈 때는 깨는 게 절반 밑으로 내려오면 안 좋고 내려올 때는 절반 이상 반등하면 좋다. 이해되시죠? 뭐라고요? 올라갈 때는 절반 이상 올라가면 좋고요. 자, 이거 일단 설명합니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갈 때는 음봉이 만약에 밀려도 이렇게 한 절반 정도로 이런 폭에 2분의 1 정도로 밀리는 게 좋고 이내로 그러면서 반등 이렇게 놓은 게 좋고 이렇게 음봉일 때는 반등 시도할 때 이렇게 2분의 1 이상 반등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서 2분의 1을 이렇게 침범하고 더 밑으로 빠지면 만약에 반등 시도 나도 이렇게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양봉으로 다시 반등할 때 2분의 1 넘지 못하고 이렇게 비실비실 쪼맨한 걸로 반등하면 이렇게 갈라다가도 이렇게 밀린다니까요. 그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건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잠깐 채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무슨 다른 이야기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 팔았다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쪼피단 거 이야기도 하시고 무조건 양봉에서 사라. 양봉에서 싸다고 들어가서 물리지 말고 기본 양봉 매수 맞고요. 자, 그런 내용들 잘 강의 시간 내에 잘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예전의 상황들 잘못 팔았다 이런 분들도 지금 말을 해주시고 있고 다 토해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실수합니다. 그러나 오늘 배운 거 이후로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기금 수급 자금 들어온다는 말에 낚였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파란색 좋아했는데 차트 보다 보니까 싫어졌다. 파란 거 좋아하면 안 된대, 성현아. 파란 거는 죽는 거야. Understand? 자, 그렇게 남겨주고 계시고 볼린저 밴드 빠져나오면 물량 더 실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볼린저 밴드 빠져나오면 아, 그러니까 더 상승한다. 그 말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지우도 아까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볼린저 밴드 삐져놓으면 더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추세 안에서 이렇게 박스를 그릴 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추세를 나타내거든요. 이게 블룩블룩해서 그렇지, 얼추 추세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나타내요. 이렇게 블룩블룩해서 그렇지. 이해되시죠? 나중에 처지면 밑으로 블룩블룩하면서 처집니다. 여기 구간 이런 식으로 블룩블룩하면서 밑으로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선 이렇게 안 꺼도 어떻게 보면 추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위로 블룩블룩하고 있으면 위로 가는, 아, 상승 추세구나. 근데 좀더 세밀하게 하려면 이렇게 추세선. 닥터케이 방송에 보면 추세선과 이평선, 그리고 콤비네이션, 볼린저 밴드 콤비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자, 삐져놓으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쭉쭉쭉쭉 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이다. 그러면 어떤 걸 기본으로 삼아야 됩니까? 기본으로 삼아야 돼요. 이렇게 쭉쭉쭉쭉 치고 가는데, 그래서 그러면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가? 자, 볼린저 밴드를 매수의 기회로 삼지 말고 청산의 기회로 삼아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선물 옵션으로 따지자면 매도부터 시작할 수 있다 했으니, 이런 데서 매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상승할 때, 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청산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삼아야 되지. 더 추가하고 한건 별로 저는 추천 안 드립니다. 왜냐면 안으로 들어오는 게 90%인데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는 10%라니까요. 물론, 이렇게 추세대로 쭉 타고 가는 건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삐져놓으면 사야 된다 했죠? 샀어요. 피용 들어가네? 나중에는 올라가지만.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외다. 그리고 이것은 매수의 포인트로 잡는 것이 아니라, 물량을 더 실는 포인트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자, 아, 삐져놨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삐져놨다는 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적인 평균보다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회계 전문가 있으니까 내말 조심해야 되는데, 농담이지만,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 21 중심선 곱하기, 아, 21 중심선에다가 더하기, 표준 편차 곱하기 2행계 상한선, 표준 곱하기 2행거 뺀게 하한선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 안에서 노는 게 기본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만드는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삐져놨을 때 물량 더 실으면 안 돼요. 박모 씨, 유명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 또한거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런 케이스를 좀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뜻은 그런 뜻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삐져놓을 때 추가하면 이렇게 물립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캔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볼린저 밴드 이야기 나와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듣기로 잘못된 주식 거래법. 밴드 뚫으면 상승, 하락장에서 공포인 저점에서 사라. 밴드 뚫으면 상승, 하락장에서 공포인 저점에서 사라. 자, 발행 극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캔들까지만 할 텐데요. 자, 벌써 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울컥했어요. 여러 가지 겹쳤는데 제가 울부입니다. 좀안 울어야 되는데, 슬픔 활용법이란 노래 너무 가사가 좀 그래요. 자, 어느 부분이 있는가 하면,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너 때문에 못 쓰게 된 나라고, 눈부신 너 때문에 네가 없어가지고 앞이 안 보인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제가 가사가 그런 내용들 지나가면 좀 감정이 울컥해서 그랬고요. 예쁘게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방송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모여 계시니까 너무 좀 울컥한 거예요. 그거하고 겹쳐가지고. 그래서 좀 매끄럽게 진행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최근에 많이 방송도 참여해 주시고, 제가 불개님 때문에도 좀 있어요.
제가 뭐라고요? 왜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고 제발 좀 들어오게 해달라. 자, 그런 거에 좀 제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저도 더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주말인데 닥터K가 올려놓은 방송들, 주식 기초 강의, 만약에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공부 못하신 분들은 주식 기초 강의 한 번씩 쭉 돌려보시기를 제가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닥터K,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방송할 것을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자, 한번더딱 간단하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캔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는데요. 캔들 중에 양봉이란 것은 시초가가 이렇게 저가이고, 그 다음에 종가가 고가로 끝난 것이 양봉.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세력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세력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자, 그 대신에 음봉은 시가가 이렇게 고가고 종가가 이렇게 끝났으니 팔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 그래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다음날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 확률적으로. 주식 확률 게임이거든요. 자, 팔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날 자,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아파트 요새 막 던지잖아요. 마이너스 P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주식을 매수할 때는 어디에서 해야 되냐? 이렇게 양봉에서 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초점입니다. 요점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 윗꼬리 달 때, 자, 이렇게 아래 윗꼬리 달때 이런 부분은 지지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꾸 밀리는 건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거 하나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이런 도치 모양이 나올 때는 방향 전환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음봉으로 쭉쭉쭉 밀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서는 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턴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하나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컨비네이션으로 생각해 보자.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데 갑자기 음봉이 떨어져. 자, 음봉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절반 정도만 받으면 좋아. 요 정도 이런 식으로 적당히 아래 꼬리도 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은데, 오늘은 갑자기 이게 푹 깨요. 그러면 뭐라고요? 안 좋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이런 컨비네이션 두세 개를 보자. 그럼 반대로 이게 쭉 빠지다가 아까 셀트리온처럼 자, 이평선 지지도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거의 다 말았네. 자, 올라갈 땐 절반보다 더 올라가면 더 좋다 그랬습니다. 앞전 음봉들. 그러면 위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모양에서 사면 큰 손실 없다. 그리고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다. 이평선 20일 이렇게 지지하거나, 그 다음에 60일선 이런 식으로 지지하거나 하면 여기서 사면 된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럼 손절 라인은 어디냐? 여기를 반드시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 손절 라인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기준으로 잡은 지점을 깨고 나면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이 틀렸다. 그러면 그걸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됩니다. 거기가 딱 손절 라인입니다. 뭐 이상하게 저 밑에 말고요. 뭐라고요? 손절 라인은 자기가 기준으로 잡은 부분. 그럼 예를 들면 추세 상인 것 같으면 이 정도에서 내가 눌리면 사고자 했는데 빨리 한 사람 여기에서 끊어버리고, 아니면 적어도 여기를 끊어버리면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특히 빠질 때는 양봉으로, 그러니까 빠질 때는 음봉이 크면 좋다 했습니까? 작으면 좋다 했습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 몰라도 푹 깨면 무조건 던져야 된다. 그게 캔들이다. 자, 그 상황이 오늘 나왔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지돼야 되는데 팍 깼거든요. 안 좋다. 그럼 밑으로 쭉다 몰리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안 빠지고 쑥쑥쑥쑥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 상승 방향으로. 다 적용됐지 않습니까? 그죠? 빠질 때 앞에보다 최고로 큰 음봉이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주식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다 던지는 거는 물량이 전부라는 뜻은 아니지만 던지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쭉 빠졌다가 빠지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붕, 붕 치면서 강하게 상승하잖아요. 방향 전환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캔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주신 것 같은데 그거만 딱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마칠게요. 자,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 자, 붉은개님도 아닙니다. 받아준 게 아니고요. 그냥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기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부담이 돼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최선 다하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종가에 던져야 되나? 이게 어떤 말이죠? teacher, 규이야. 종가에 던지, 가끔 말아 올려서 또 말아 올릴까봐 못 던진다. 셀트리움 말고도 다른 게 있어서. 종가에, 아까 같은 경우 그런 말씀 하시는 건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나? 그나마 진짜 큰 운봉 말고는 종가 정도까지는 한번 버텨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티다가 너무 크게 두드려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슨 경우가 있나 하면,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우를 가슴 아프게 한 이런 HLB도 있습니다. 자, 종가에 던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볼까요? 종가란 거는 여기서 던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푹 빠지고 있는데, 닥터K가 이야기하는 정도의 매도 시점은 이 정도에서 던져야 돼요. 왜? 5일선 팍 깨고 내려오는 음봉. 전일도 조심했었어야 되고, 이날 종가에 던지면 여기거든요. 얼마 빠진 줄 아십니까? 17% 뱉어냈어요. 17%. 야, 17% 장난 아니거든요.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뱉어냅니다. 종가에 던지면 종가에 던지 몇 프로 뱉어내는지 아십니까? 이번엔 더 큽니다. 자, 22%까지 갔다 이것도 15% 뱉어냅니다. 다행히 좀 땡겨줘서. 그래서 종가에 만약에 밀릴 때 끝까지 버티지 말고, 자, 요런 식으로 버티고 있으면 그나마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깨고 내려올 때 굳이 종가까지 기다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 음봉이 종가 기준인지 장대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것도 잘 이해 못 하겠습니다. 자,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한 설명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봉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마시라, 절대. 절대 기다리지 마시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루 이렇게 빠지는데 여기서 가격 생각하고, 아니 여기가 아니지, 여기 위에 가격만 생각해야 절대 안 된다. 가격만 생각해야 절대 안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19만 12만 9천 원이었으니까 여기 인근하면 10만 원이니까 얼마 싸졌습니까? 사실 그럼 아무 생각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시장에서 야 HLB 뭐가 쪼조쪼고 하면서 야 신고가 가고요 쪼조쪼 방송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고 있다 와 13만 가네 이러고 있다 그 다음날 또 보면 와 도가네 와 좋다는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어. 이거 의미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양봉 음봉 모르고도 몇 천만 투자한 사람 있다니까요. 진짜 11만 천원 야 며칠 전에 13만 원인데 참 조금 올라도 뭐 버는 거 아니야. 근데 물론 이 종목은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너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수도 뱉다 올라갔지만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닥터K는 여기 인근 사지 말자 그랬어요. 결국은 닥터K 말이 여기서 잘 챙긴 특급 에이스 말고는 다 맞는 거예요. 일단은 빠집니다. 여기 뚫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장대 음봉 종가 기준. 장대 음봉이 종가 기준인지 셀트리움 같은 경우에 2월 8일 거래량 실리면서 말을 올려서 2월 8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2월 8일 날 닥터K가 사자인 날이네요. 사자인 날. 그죠? 닥터K 사자였어요. 제가 언제 사자했는가 하면 닥터K는 여기서 딱 그랬어. 깨지면 밑에 25만까지 간다. 진짜 25만원 왔어요. 내라면 25만원 산다. 25만원 오면. 그리고 양봉 붕붕붕 뛰면서 30만원까지 갔어요. 제가 30만원까지 가는 거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는 말안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제가 정확하게는 안 되긴 합니다만,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말아 올리는 게 요거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이런 날은 억울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딴 말이 아니라 이렇게 빠진 음봉이었는데 양봉을 들어올리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빠질 땐 접근 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올렸다 했잖아요. 아랫골이
도를 흘리면서 양봉 보이죠? 그때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거 지우고 새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잖아요. 이게 쭉 빠지고 있었는데 그다음 자. 그다음 이렇게 돼 있었다가 이렇게 쭉 빠졌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그럼 사실상 모양이 어떻는가 하면 이게 색깔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렇게. 이런 색깔이었어요. 그럼 사면 되겠습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아 올려 가지고 아래꼬리 말아 올렸잖아요. 이렇게 쭉 말아 올려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 때는 이까지 정도 보고 사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아마도 SK 하이닉스 더블 바닥 찢는 그런 모양하고 비슷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자, 여기서 조금 다른데 케이스가 다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여기서 쭉 빠지는데 들어올리는 거 보고 사라는 게 여기서 처음부터 사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약간 양봉 나오는 거 어느 정도 제가 체크되고 난 다음부터 시그널 날렸는데 눈치 빠른 지우가 자 여기서 벌써 제가 여기 오면 사면 된대 사면 된대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해놔나니까 알아서 먼저 사서 그래 됐지만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 말아 올릴 때 말아 올리기 전까지는 접근하지 마셔라. 만약에 접근하고 싶어도 포인트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 밑으로 빠졌다 칩시다 이렇게 안 되고 그럼 이 빠졌던 상황에서는 접근하지 마셔라. 그 대신에 쭉쭉쭉쭉 들어올리네 그러면서 양복 만들고 있네 아래꼬리 달면서 그러면 살수 있는 겁니다. 매수 포인트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그런 세밀한 거잘 놓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오늘 잘 배워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마트도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는데, 야, 지우 보고 있냐? 딴게 아니라 6% 갖다 밀렸거든? 근데 이거 원래 같으면 아까 음봉으로 좀 빠졌다 들어 올렸다는 거잖아.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닥터케이 지금 사라는 거 아닙니다. 눌리면 사라고 할수 있어. 눌리면 보고 있다가 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열애입니다. 열애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좋은 모습이란 겁니다. 자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 올리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건 좋은 모습이다. 컨비네이션으로. 자 이것이 비교적 바닥인 거네. 도치보다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래 위로 자꾸 공방이 있다. 힘겨루기에 있다. 원래대로면 밑으로 확 쳐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자꾸 방향성 아래 위로 자꾸 치고받고 치고받고의 세력이 자꾸 방향성 탐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결국은 위란저 땡긴다. 이런 아래 윗꼬리에 자꾸 나오는 도치 모양이 나오면 자 이런 식으로 도치 모양이 자꾸 나오면 위로 이렇게 하락할 때는 위로 갈수 있고 상승할 때는 밑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가려면 잘 가야 되는데, 위로 가도 밀리고, 아래 위로 막 혼전세를, 이루다가 밑으로 푹 처지잖아요. 방향성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올라가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찌 모양은 내려가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대신, 여기 도찌 모양 이후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확률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오늘 또 모여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 캔들 공부했고요. 차근차근, 순서대로, 주식 기초 강의에 있는 순서대로, 해 나갈 것이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도는 제가 컨디션도 좀더 회복해서, 자, 지금 정도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까지는 기법 이야기 해드리고, 그 이후로는, 오일로 거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의 투자로. 그럼 이거 잠깐만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거 지금 사야 된다, 아니면 팔아야 된다. 빨리, 빨리. 자, 이거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자, 올라갈 것 같다. 1번. 내려갈 것 같다. 2번. 분봉매매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1봉이고, 1봉이고, 이것이 30분봉이고, 5분봉이고, 1분봉입니다.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데서 매수 타이밍 왜? 전고점 자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이거 돌파할 때 닥터케인 삽니다. 위로 가는 거.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추세나
분봉매매에서 쉽게 쉽게. 자, 이거 벌린지 된다 삐집어 나오면서 이렇게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조정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만큼 올른 폭에, 이만큼 올란 게 어느 정도 목표치 왔는데, 자, 이렇게 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안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 음봉, 아직 음봉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음봉으로 처지기 시작하면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밀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겁니다. 자, 삐져나왔다고 더 사면 부담스러워요. 자, 한 2, 3분만 한번 보죠. 자, 삐져나왔어요.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그건 쭉쭉쭉 치고 하면 랠리 하는 건데, 안으로 들어올 확률, 이렇게 들어올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그게 훨씬 높아요, 이론적으로는. 야, 이거, 그러니까 공부가 된다니까요. 이거 뭐하고 모양 비슷합니까? 저는 또 보니까 셀트리온하고 너무 모양이 비슷하네. 셀트리온 아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하고 모양 진짜 비슷해요. 볼래요? 안 비슷하네. 셀트리온하고 비슷하네. 맞죠? 처음에 말한 게 맞네. 그죠? 셀트리온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조정받으면서 시시시시시 올라가러 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닥터K가 사라. 살 수 있다. 이거 30분 봉이 더 긴 봉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거든요. 자, 이렇게 음봉 일단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실었으면 매수 단가 올라가가지고 밑으로 처지면, 물론 여기서 지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처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 추가하면 안 돼요. 기본입니다, 이게. 아까 횡보에서 추세선 따라서 매수 타이밍 잡아서 30틱 먹었다. 7시경에. 야, 성현이 너도 대단해. 내가 조금 인정해준다. 상방으로 먹었단 말이잖아. 맞지? 맞으면 1번. 위로 올라간 거 먹었단 말이잖아. 30틱. 자, 28에서 60까지 30틱 넣으네. 30틱이면 3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아, 성현이란 이 친구도 우리 채팅방 회원인데 열심히 해요. 정말. 오케이. 야, 성현이도 공부 열심히 해봐. 내가 이거 매매하잖아. 내 나쁜 거 닌 배제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날 빼고 그날은 내가 좀 실수 있었어. 자리 비었어. 여기서 변명을 하자면. 그리고 여기서 매수 때려가지고 적당히 챙겨 먹으려 했는데 주문 실수 나왔어. 소리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북 날라갔지. 그날 제대로 했으면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건데 지나간 건 됐고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뭐.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게 기본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정도에서 청산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 정도 오면 내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풍풍매매 오늘 맛배기 처음 보신 분들 좀 보여드립니다. 매매는 안 하지만. 자, 여기 돌파하는 거 보고 샀다. 그리고 위에서 삐질삐질 하길래 이거 한번 움직이면 지금 매틱 움직인지 아십니까? 1,20만 벌써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아깝잖아요. 여기 1,000개 먹는 거예요. 요 삐지는 뭐라고요? 매도 시그널을 했습니다. 청산의 기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오면 나 산다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정도에 오면 다시 반등하는 거 만약 있으면 그 정도까지만 보여, 아, 분봉 매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도 빨리 데이트하러 가야 되니까. 애인한테 잘리면 안 되잖아. 여기 오면 매수한다고 딱 고르고 있는 겁니다. 쫓아가지 말고요. 쫓아가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물리는 경우 많아요. 생각대리님, 아, 반갑습니다. 밀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양봉 쓰는 거 딱 보면 들어가면 돼요. 성현이 보고 있나? 성현, 여기서 딱 양봉 들어오면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봉 매매 내지는 일봉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딱 지지되는 거 보고 사면 되는데 이게 뭐하고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뭐냐? 여기 오면 사라 했잖아. 사라. 올라가고 적당히 눌리고 여기 오면 살 수 있다고 벌써부터 이야기했어요. 여기 정도부터. 한 여기 정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추세선 딱 끄면서. 자, 어디? 이런 추세를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움직일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부담스럽고 여기 오면 사세요. 그 다음에 자, 요 아직까지 부담스럽고 여기 딱 사면 되잖아요. 진짜 사잖아요. 지우가. 여기 샀어. 여기 샀어. 여기 샀어.
자, 이렇게 여기서 살 수 있었고요. 여기 적당히 끊어먹고 다시 눌릴 때 다시 여기 인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봐, 또 먹었잖아. 승현, 봤어? 여기 근처 왔잖아. 아래꼬리 딱 닿으면 사는 거다. 이해됐으면 1번. 아래꼬리 이렇게 딱 닿으면 겁먹지 말고 사. 이럴 때 지지권 딱 있을 때 이거 뭐라고? 이거 약간 이 정도도 잡을 수 있거든. 여기 보면 이거 돌파하기 힘든 저항권인데 여기 계속하면서 저항받았는데 돌파했지? 그러면 전환되는 거야. 이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는 거야. 이거 봐라. 이거 샀으면 날아가는 거잖아. 이거 안 팔아 아직. 언제 파는지 이야기할게. 승현, 아직 안 팔아. 자, 좀 더 지켜볼래. 양봉 강하네. 야, 아, 조금 조심. 조금 조심. 야, 만약에 한 3개 가지고 있다. 너 한 2, 3개 해봤다 했잖아. 일단 하나 끊어. 왜? 삐리삐리 하니까. 이게 팁이라 그랬습니다. 생처부 탈출 팁. 미리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치만큼 진짜 왔어요. 그 대신 3개 다 안 팔지. 왜? 아직까지 이라도 올라갈 수 있거든. 하나만 팔아요. 주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식도 30주 있다. 10주만 팔아, 10주만. 다 팔지 말고. 왜? 상승 추세니까. 이러다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강하게 밀리면 하나 더 팔 겁니다. 이거 깨고 내려오면. 이야, 아직 두 개 갖고 있어. 상관없어. 하나만 끊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만 끊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풍 하고 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올선 깨면 하나 더 던질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다시 살랍니다. 여기 가격보다 더 주고. 아, 삐리하네요. 하나 더 팝니다. 일단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이런 걸 실제로 나중에 머리 투자 실제로 돈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보여드리면서 아마 방송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강속구였는데 나중에 주식에 움직인 거 보면 너무 천천히 움직여요. 지금은 아주 좀 천천히 움직인 편입니다. 사실은 팍팍팍팍팍 움직여요. 정신 못 차립니다. 진짜. 자, 분봉 매매 제가 기준으로 하는 거는, 자, 이렇게 30분봉. 자, 잘 보십시오. 이왕 행김에 조금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닥터케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물고 해가지고 마치려고 하다가도 계속 진행이 돼요. 결국은 시간 비슷하게 채웁니다. 자, 만나서 같이 시청 중. 지우, 여자친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라고 합니다. 지우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지우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응원해주세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뭐 말씀드리려 했더라?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 말씀드리려 했습니까? 제가. 어? 요 브로 승환. 왔네. 요? 예. 예, 승환씨 왔네요. 자, 형이 주식 좀 알려준다 할 때 빨리 들어오세요. 분봉 매매. 맞습니다. 그래. 분봉 매매가 여기 보면 세팅을 이렇게 네 개를 해놨죠. 1봉. 자, 1봉을 이렇게, 기준을 봐야 돼요. 가장 큰 기준 먼저. 자, 뭐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던 볼린저 밴드 삐져놓으면서까지도 스트레이트로 촥촥촥촥촥 치고 가요. 그럼 너무 야, 그런데 73달러네. 오일 고가 뚫었습니다. 닥터케이는 개인적으로 오일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야, 큰일 났어요. 솔직히 제가 운수회사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가스 필요한데 있어요. 가스 필요한데. 오일도 가스하고 많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가격이. 가스값 올라가면 저희 안 좋아요.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가스값 무조건 올라간다고. 기름값 올라간다고요. 여러분들 올해 안에 가스 기름값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을 겁니다. 길게 보면 그래요. 자, 말 넘기면 그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주식하고도 비슷하니까. 어차피 다 주식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주식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연결 선물이 안 돼서 될지 모르겠다. 일단 아, 연결. 일단 연결했고. 잠깐만. 이게 연결로 했을 때, 아, 이게 잠깐만요.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런 모양들 보면 카카오하고 모양 비슷해요. 여러분들, 자, 주식은 다 비슷합니다. 카카오 3년치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길이가 덜 기니까 이건 2년치밖에 안 되잖아요. 1년 반. 이게 3년이라 생각하면 좀 각도가 이렇게 성수하겠죠? 이런 식으로 각도가, 아, 그러니까 이평선. 이평선이 아니라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런 시점에서 매수하자 그럽니다. 올라가잖아요, 지금. 일단, 그죠? 자, 그 이야기는 일단 제껴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생각납니다. 자, 그래서 보면, 하락을 대략 몇년 동안 했는가 하면요. 자, 여기만 일단 대충 봐도, 자, 대략, 2014년부터 해가지고 2016년 정도까지니까 1년 반 정도. 여기 1년 반 정도 하락했잖아요. 그럼 1년 반 올라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1년 반 올라갔죠? 그죠? 그 폭만큼은 안 올라가도. 자, 그런 식으로 자 3년 정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왜 눈에 잘안 들어오죠? 100달러가 어디야? 아, 여기네. 그러니까 그래.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너무 길게 하니까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1년, 2년, 3년 정도를 지금 고점을 찍으면서 내려왔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3년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정도는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게 동기간의 법칙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실제로 날짜를 한번 이렇게 대충 표현해 보죠. 잘안 보이네. 이렇게. 대략. 대략 이렇게 표를 해보면 635일 갔어요. 하락했어요. 올라갈 때는 600 며칠까지 올라갈 수 있다? 635일까지 갈수 있어요. 지금 600일밖에 안 왔잖아요. 30일이면 아직까지 한두달더 가는 거잖아요. 대략 볼 때도 아직 두달 정도는 더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대략 그런 식으로 동기한 법칙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뭐 동기한 법칙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자, 그리고 추세 좋을 때, 승현, 잘 들어. 자, 올라갔다가, 자, 밀리면 다시 사고, 다시 밀리면 여기 또 사는 거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치고받고가 이거예요. 치고받고가. 자, 여기서 아까 삐리삐리 삐져놓고 또 밀리면 아까 다 파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추세 다 꺾이는 지점, 이렇게 꺾이는 지점에서 다 팔아도 다 파는 겁니다. 5분봉에서도 지금 쭉 치고 가잖아요. 안 팔아요, 다. 차근차근 챙겨 나간 거예요. 여기서 챙겨 먹고, 여기서 다시 사고, 지금도 하나 챙겨. 만약에 3개 있으면. 그리고 여기 깨면 이제 지금 모양이 좀 심상치 않다.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고점 낮춰졌지. 이거 깨면 다 청산 일단. 이거는 많이 챙겨야 돼. 더 올라간 건내거 아니고 이익이 내려오면 다시 매수.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쳐졌네. 아직까지는 하나 정도만 던질 수 있었겠지. 3개 같으면. 이걸 푹 깨는 순간 하나 더 하면서 더 밀리는 것 같으면 나머지 다 청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주식의 일봉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아니면 분봉 매매를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그런 매수 타임이다. 20일 인근한 지역에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물론 좀 달랐지만 여기 정도만 보면 이게 오르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못 따라갔으면 이렇게 좀 기다렸다. 여기인 거는 살수 있다는 거죠. 그 이론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좀 삐리삐리하다. 성현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깨면 적당히 다 청산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렇게 분봉 매매도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께 잠깐 안내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전 매매할 때더 세밀하게 포인트 잡는 거 공부되니까 눈으로 익혀놓고 닥터케이가 설명하는 포인트들 잘 익혀놓다 보면 나중에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 훨씬 수익률 곱하기 2할수 있다. 자, 매수 타이밍, 여기도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돌파했으니까 이평선 다 깔아놨잖아요. 여기,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그죠? 그리고 다시 재매수 시점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죠? 왜 이평선 다 올랐던지. 그럼 여기서 적당하게 끊든지 아니면 좀더 지켜보든지 여기서 뭐 절반 정도 팔든지 여기 다시 사면 된다니까. 절반 파는 거. 아까 여기서 절반 파는 거 있잖아요. 지나가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한다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음봉 떨어지면 또 팔아먹고 다시 밀린 여기 시점까지 오면 또 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분봉 매매입니다. 그럼 언제 끝내느냐? 이것이 꼬꾸라지는 게 있어. 이렇게 추세 빡 깨면서 꼬꾸라지는 시점까지는 무조건 윗방향만 보는 겁니다. 그것은 주식은 뭐 아랫방향 먼저 보는 게잘 없으니까 공매도는 우리 개인이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진짜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지우는 데이트 잘하고. 자,
아, 내일은 비가 안 오면 닥터 K가 해운대 버스킹 하러 갈려 했는데 아마 내일 비가 좀 온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고요. 자, 일요일 날또 오전 7시에 공식적으로 종목 상담 방송 있으니까 그동안 궁금한 종목도 있으면 준비하셨다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세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